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링입니다. 추석이 지나니까 이제 좀 슬슬 가을이 시작되는 느낌이 있네요. 요즘 다이소에 예쁜 스티커들이 더 많아졌길래 구경하다가 이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요. 동물들도 너무 귀엽지만 솔방울이나 도토리, 버섯 같은 작은 스티커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소 스티커를 사용해서 가을 컨셉의 쉐이커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 이대로 12시간 정도 굳혔다가 다음 층을 채워줄게요. 이제 몰드를 마저 채울 색들을 조색할게요. 이대로 24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이제 두 개 다 탈영해 볼게요. 두 개 다 구멍 난 곳이나 기포 한 방울 없이 깨끗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색도 딱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제 뒷면을 평평하게 사포질 해줄게요. 그리고 앞뒷면을 막을 필름을 4장 자를게요. 필름은 뒷면에 먼저 붙이고 파츠들을 채울게요. 이제 뒷면 먼저 도밍 할게요. 이대로 5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이제 앞면 꾸미고 도밍까지 할게요.
이대로 5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가을 컨셉의 사운드 쉐이커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워터 쉐이커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사운드 쉐이커는 오랜만에 만든 것 같은 기분이네요. 그리고 빨간색 버섯들로 포인트를 줘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앞면에 투명한 층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봤을 때 쉐이커 안에 파츠들이 보이는 것도 귀여워요. 이렇게 완성하고 나니까 가을 컨셉이라기보다는 가을의 숲속 컨셉에 가까운 것 같네요. 어쨌든 전 두 개 다 마음에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